서로 샬롬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여러분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갑자기 무더위가 밀어닥친 듯이 오늘도 뭐 90도가 넘었죠. 대단한 더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오늘도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오늘 출석 체크하시면서 새로운 교재 받으셨습니까? 혹시 못 받으신 분이 계시면 오늘 성경 공부가 끝나고 새로운 교재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한 권에 3불이라고 합니다. 우리 김은 집사님에게 가시면 교재를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새 교재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면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성경의 파노라마 교재가 오늘까지 포함해서 2주 남았거든요. 그 끝나고 나서 새로 시작되는 이 시리즈 교재가 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자가 지금까지는 오카넘이었지만 저자가 바뀌어서 릭 워린입니다. 릭 워린은 누구인가? 이 캘리포니아 남가주에 있는 세들백이라는 교회에 세들백 처치 목사님이세요. 한국에서 가장 제자 훈련에 탁월한 은사를 가지신 분이 관음 목사님이었다면 아마 미국에서 가장 제자 훈련에 탁월한 은사를 가지신 분이 릭 워렌 목사님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분이 지은 교재를 가지고 앞으로 4권 시리즈를 역시 매주 한 과씩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게 될 텐데 일단 1권을 구입하시고 다 끝나면 또 2권, 3권 이렇게 준비를 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한 주 휴강을 좀 하려고 해요. 우리가 계속 매주마다 모여왔는데 지금쯤이면 좀 브레이크를 갖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다음 주에 좀 휴가를 제가 갔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갔는데 금요 제자 훈련이 겹치는 바로 그날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다음 주 한 주는 휴강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막 신혼생활을 시작한 제 아들 아이 새 집을 좀 다녀오려고 해요. 그래서 며느리도 좀 만나고. 제가 며느리라고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게 들리십니까? 저도 며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 사는 모습도 좀 지켜보고 잠시 바람도 쐬고 휴식을 취한 후에 다음 주 금요일 날 돌아와서 토요일 새벽 기도 때 여러분을 뵙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다음 주는 한 주 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다음 주에 또 열심히 또 금요일 날 저녁 시간에 본당에 또 찾아오시는 분이 계시지 않도록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교재 구입하시고 이제 다음 주 지나고 그 다음 주에 성경의 파노라마 교재가 끝나면 곧바로 이 새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송구절 같이 낭송하겠습니다. 지난주 암송구절이 어디였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공식에 맞춰서 낭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늘 정말 암송을 다들 잘 해오신 것 같습니다. 평소 실력입니까? 이번 주에 열심히 암송하신 겁니까? 평소 실력에 둘 다입니까? 자, 다시 한번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암송 잘 하셨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동시에 뭘 받는 거라고요? 권능을 받는 거다.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 권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는 목적, 성령의 권능을 입혀주시는 목적은 뭐라고요? 누구의 증인이 되라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의 증인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은 사도행전의 요절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꼭 암송을 해 두시면 되겠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같은 말씀을 가리켜서 무슨 명령이라고 한다고요? 지상 명령이다. 지상 명령.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명령을 주셨지만 가장 높은 명령, 지극히 높은 명령, 지상 명령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복음을 전파하라, 제자 삼으라, 내 증인이 되라 하시는 주님의 마지막 당부,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죠. 그 말씀을 지상명령, Great Commission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교재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1과입니다. 이제 두 과를 남기고 있는데 11과, 12과인가요? 예, 12과, 이제 12과와 13과를 남기고 있죠. 예, 12과가 끝나면 이제 13과가 나와 있습니다. 12과 보겠습니다. 제목이 신약성경 각 권의 주제입니다. 신약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죠? 신약성경은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27권 각 권이 어떤 주제를 담고 있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 부분을 보시면 이제는 신약 성경을 망원 렌즈로 살펴보면서 27권의 주제를 각각 알아보자. 이 망원경이란 말이 나오죠.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 중에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얘기를 할 때 망원경으로 보는 방법이 있고 또 뭐가 있겠어요? 망원경과 대조가 되는 것 뭐로 보겠습니까? 현미경이죠. 현미경. 현미경으로 보는 방법. 성경을 66권 전체를 멀리서 조망하는 것, 성경의 파노라마죠. 성경의 전경을, 전체 전경이란 말이죠. 전경을, 전체의 경치를, 전체의 그림을 보도록 해주는 것이 망원경적 성경 공부 방법이라면 현미경적 방법은 마치 자연과학자가 대상을, 사물을 관찰할 때 현미경으로 자세하게 확대를 해서 보는 것처럼 성경에 수만 구절이 있는데 한 구절을 깊이 연구할 때, 요즘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에 진도가 안 나가요. 진도가 데살로니전서 5장에 일어나 가지고 진도가 안 나. 왜 진도가 안 나갑니까? 하루에 한 구절씩만 보니까.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깊이 보는 거죠. 그 구절 자체를 깊이 보기도 하지만 그 구절을 하나의 윈도우, 창으로 여겨서 그 구절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멀리서 조망하는 망원경적인 성경 공부 방법이 있는가 하면 현미경적으로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그 의미를 천착하는, 추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교재는 물론 망원경적인 방법, 이제는 신약성경을 망원 렌즈로 살펴보면서 27권의 주제를 각각 알아보자, 그 내용을 좀 더 읽어보세요.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각각 다른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으며,
그러니까 사복음서의 주제는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인데 그 퍼스펙티브가 뷰포인트가 다르다는 거죠. 다른 관점에서 기록을 하고 있고 사도행전은 무엇을 기록한다고요? 사도들의 행적을, 이것이 바로 Acts를 말하죠. 사도들이 어떻게 행하였는가, 어떻게 행동하였는가, 그 Acts of the Apostles라고 하는 사도행전의 이름 자체가 사도들의 행동들을, 사도들의 행위와 삶의 발자취를 추적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로마서는 복음서를 어떻게 설명해 준다고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복음서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가르침을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로마서다. 그리고 바울이 제2교리서로 불리우는 갈라디아서와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옥중서신. 자, 바울이 제2교리서라고 했다면 제1교리서는 뭐예요? 에? 뭐겠습니까? 로마서죠, 로마서. 방금 로마서를 언급했으니까 바울이 제1교리서라고 할 만한, 바울이 사실 기독교 교리의 결정판, 완벽하게 기독교 교리를 제시하려고 했었던 것이 로마서니까 로마서를 제1교리서라고 한다면 제2교리서라고 불리우는 갈라디아서, 그리고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서신, 여기 세 개가 나오지만 사실은 하나가 더 있죠. 뭐가 있습니까? 빌레몬서가 있죠. 자, 바울이 4대 옥중서신 정리해 보겠습니다. 뭡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그래서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이 세 서신은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그 책의 주제가 뭔가? 율법과 은혜와의 관계, 그리스도인의 신분, 그리스도인의 삶,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기록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그리스도의 무엇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요? 재림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 시간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는데 전체적인 흐름, 주제는 역시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는 오늘의 우리들이 삶의 내용이,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는 책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죠. 후서도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가 끝나면 후서의 말씀을 새벽 기도 시간에 계속 묵상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1차적으로 누구를 위해 기록된 책이며 구약성경을 몇 회나 인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주제는 무엇인가? 마태복음은 1차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기록된 책이에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누구죠? 유대인 기억하시네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마태복음 유대인들이 주 어디언스, 주 리더, 주 대상이었다면 마가복음의 주 대상은 누구예요? 예? 기억이 가물가물하십니까? 몇 주 지났으니까 예? 헬라인 같아? 예, 역시 기억이 아주 가물가물. 좀 그렇게 잊어버리셔야지 그걸 다 기억을 하고 계시면 제가 가르치기가 너무 어렵지 않겠습니까? 로마인. 마가복음의 주대상은 로마인. 누가복음의 주대상은 뭐예요? 헬라인. 요한복음의 주대상은 모든 이 모든 민족, all nations란 말이죠. 자, 그 다음 질문, 1번에 나온 그 질문 중에 구약성경을 몇 회나 인용하고 있다고요? 99회,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복음서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히 살펴본 바가 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정리를 좀 해두세요. 그래야 우리가 그 사복음서의 세부적인 내용은 현미경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살펴봐야 하겠지만 망원경적으로 이 사복음서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데, 뭔가를 이해한다, 뭔가를 인식한다 할 때 중요한 인식의 방법이 바로 compare and contrast라고 합니다. compare and contrast.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비교와 대조가 되겠죠. 뭔가를 하나만 놓고 이해하고 인식하려고 하면 놓치는 게 많아요. 그러나 이 비교를 하려고 하면 좀 더 여러 각도에서 그 대상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또 대조를 하면 더 뚜렷하게 이 책의 특성이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더 파악하기가 쉽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공부할 때도 사복음서를 비교하고 대조를 해보는 거예요. 여기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가 있으면 칼럼이 여기 복음서입니다. 그 각 복음서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 퍼포스가. 그리고 그 복음서에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복음서를 비교하고 대조해 보면서 먼저 목적, 이 사복음서의 공통의 목적은 뭐예요? 공통의 목적은 예수를 증거하는 거. 예수의 증거란 말이죠. 예수의 증거. 예수의 증거.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이 사복음서의 목적인데, 이 사복음서를 좀 특성상 비교하고 대조를 해봤더니 그 예수를 증거하는 그 예수의 포커스, 예수가 누구이신가를 보여주는 강조점이 다르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를 뭐로 증거한다고요? 왕으로 증거한다. 마태복음 예수를 왕으로,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 온 세상의 왕, 유대인의 왕임과 동시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를 증거합니다. 다음에 마가복음은 예수를 증거하되 예수를 누구로 증거한다고요? 종으로 증거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섬기로 오신 분. 왕과 종은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대조가 되는 거죠. 어떻게 왕이 종이 될 수가 있단 말인가? 종은 가장 낮고 천한 것인데,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 마가복음이 증거하는. 다음에 누가복음 예수님을 뭐로 증거한다고요? 사람으로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완벽한 사람, 우리가 지향하고 닮아가야 할 인간 중에 인간, 사람 중에 가장 완벽한 사람으로 누가복음 증거를 해요. 다음에 요한복음 예수님을 뭐로 증거한다고요? 네. 하나님으로 증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성육신 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지만 그분은 본래 태초부터 계시던 하나님이셨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왕과 종을 대조하는 것처럼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대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복음서가 이러한 상이한 강조점을 가지고 예수를 증거하는 이유는 그 대상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의 주 어디언스, 대상은 뭐라 누구라고요? 다시 한번,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 메시아는 왕을 말하는데 그 메시아가 누구냐, 그것을 마태복음은 구약 말씀을 99회나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당신들이 대망하던 바로 그 메시아 왕이시라는 사실을 입증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그래서 구약성경의 인용이 많습니다. 그 주 대상이 구약성경을 잘 알던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입장에서 그들이 믿고 신봉하던 구약성경의 근거에서 예수님이 왕이심을 프루브하려고 했던 것이 마태복음의 취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증거했는데 특히 그 어디언스 만약에 읽는 자라면 리더가 되겠죠. 듣는 자라면 청중 오디언스가 되겠지만 여하튼 그 대상이 유대인이었다. 반면에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종으로 증거를 했는데 그 대상이 바로 로마인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행동을 중시해요. 헬라가 언어를 중시한다면 로마인들은 행동을 중시하고 그래서 로마인의 주 관심사는 항상 정치, 군사, 법령, 행정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은 이 사람들에게 행동하시는 예수님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과 삶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던 그 예수님의 삶을 바로 로마인들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책이죠.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완벽한 이상적인 사람, 아이디얼 맨으로 증거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헬라인이었다. 헬라인. 헬라인들은 문화를 숭상하고 언어, 철학, 문학 이런 것들을 중요시했던 사람들인데 그 헬라인들의 관심사는 과연 인간의 아이디얼이 뭐냐, 인간이 될 수 있는 최상의 진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 헬라인의 관심이었는데 그 헬라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사람 중에 사람, 인간 중에 인간, 우리가 닮아가기를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인간이었음을 증거해 주고 있단 말이죠. 요한복음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증거했을 때 그것은 바로 유대인, 로마인, 헬라인을 포함한 모든이 all nations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망원경적으로 볼 때 이 사복음서를 어떻게 비교, 대조할 수 있겠는가 특별히 중요한 것은 어느 책이든지 성경책은 물론이고 일반 서적을 우리가 볼 때도 이 책의 목적이 뭐냐, 이 책의 이 어디언스가 누구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결국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때 사복음서를 그 목적과 대상 면에서 이렇게 비교 대조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유대인들을 어디언스로 또 리더로 삼았던 마태복음이 예수님을 왕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그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가장 중시하는 것은 구약성경이었으니까 구약성경을 인용해서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성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Promise and Fulfillment 약속과 성취의 구도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왕 되심을 증거하려 했던 것이죠. 다음에 2번 그리스도께서 가진 권세는 어떤 것이며 그것은 그분의 신분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가. 예수님이 가진 권세 마태복음 마지막 장이죠. 28장 18절에서 20절에 나온 말씀을 뭐라고 한다고요? 무슨 명령? 지상명령. 사도행전 1장 8절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은 바로 지상명령을 담고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떤 권세를 가지셨다고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주셨다. 오바마 대통령, 지금 힐러리와
트럼프 중에서 누가 차기 미국 대통령이 될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오바마 대통령, 그 다음 대통령은 미국을 다스릴 권세를 그가 부여받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지 역시 모르지만 역시 한국을 다스릴 권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시진핑, 중국을 다스리는 권세, 자기 영토, 자기 나라, 백성들을 다스릴 권한을 한시적으로, 한국은 5년, 미국은 4년, 연임이 가능하면 8년, 이렇게 권세를 부여받게 되는데, 예수님이 부여받으신 권세는 미국, 한국, 중국을 포함해서 땅에 있는 모든 권세, 땅에 한 200여 나라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나라를 다스릴 권세만 가지신 것이 아니라 또 무슨 권세도 가지고 계시다고요? 하늘에 있는 권세까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권세는 한시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영원 무궁토록 우리 주 예수님께 부여된 권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가진 권세는 어떤 것이며 그것은 그분의 신분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가? 예수님은 바로 만왕의 왕이시다. 마태복음의 강조점, 왕 대신 예수님. 3번, 마가복음의 주제는 종 대신 메시아이다. 마가복음 10장에서 그리스도께서 그의 생애 동안 어떤 자세로 사셨는지를 볼 수 있다. 본문의 내용을 읽고 각각 작자가 자신의 말로 요약해보라. 이번에 세베대의 두 아들 누구와 누구라고요?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한번 좀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덕분에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리고 대단한 명예와 권세와 재물을 얻기를 바랬어요. 3번, 두 제자의 야망을 보신 예수님은 어떤 교훈을 주셨어요?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뭐가 되어야 하리라?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먼저 예수님이 손수 섬기는 삶을 사시고 종이 되셨다. 종으로서 섬기셨기에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만왕의 왕이 되게 하신 것처럼 너희가 진정 위대한 생애를 살고자 하느냐, 그러면 먼저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런 교훈을 주셨습니다. 4번, 당신은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와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역시 각자에게 주어지는 질문이니까 각자가 한번 대답을 해보려고 시도를 해보세요. 나는 뭐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걸까? 내 동기가 뭘까? 나의 목적이 뭘까? 각자가 한번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에 그런 기도가 나오는데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혹여 내 마음에도 이 야고보와 요한처럼 세상적인 야심이 있어서 예수님 덕분에 뭔가를 이루어보고 꾀하려는 그런 동기나 목적이 있지는 아니한가, 자가진단, 자가점검을 해보시라는 거죠. 4번,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주제와 두 복음서의 상이한 점은 무엇인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주제, 다시 한번,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뭐로 증거한다고요? 완전한 사람으로, 요한복음은 완전한 하나님으로
주제가 달라요. 두 복음서의 상이한 점, 대상이 누가복음은 헬라인, 요한복음은 모더니, 대상과 목적에 있어서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5번, 사도행전의 주제와 내용을 간단하게 말해보라. 사도행전 우리가 오늘 암송한 구절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네 가지 지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가지 지명 어디입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 나오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전체가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은 1장부터 28장까지가 되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눕니다. 1장부터 몇 장까지예요? 1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돼서 어떻게 유대로 번져갔고, 유대에서 어떻게 사마리아까지 확산되었고,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이르러서 어떻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가. 1장부터 12장까지는 그 사도행전 1장 8절을 근거로 해서 볼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가 12장이 나온다면, 13장부터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복음의 확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뭔가 시작이 되죠. 뭐가 시작됩니까? 사도 바울의 소위 세계 3차에 걸친 세계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는데, 1장부터 12장까지의 주된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13장부터 28장까지 주요 인물은 누구였어요? 바울이죠, 바울. 그래서 복음이 예수님이 제사 명령을 받들어서 어떻게 이렇게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전파되어 갔는가라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의 특색이죠. 사복음서가 예수를 증거하는 거라면 이 사도행전은 무엇을 증거하는 걸까요? 사도들의 행전, 사도들의 행동, 사도들의 삶을 보여주는 것인데, 사도들은 누구의 대표자예요? 교회의 대표자죠. 그래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성경이, 신약성경이 전체가 5, 21, 1의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5, 21, 1 기억하시죠? 5 플러스 21 플러스 1 합해서 뭐가 됩니까? 27. 이 5가 뭐예요? 역사서죠. 사복음서와 뭡니까? 사도행전이죠. 21은 13 플러스 8인데 13과 8, 13은 뭐예요? 13은 바울서신, 8은 일반서신. 이 일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그래서 세 장르, 세 단어로 요약되는 성경이라고 말할 때 역사와 체험과 예언을 담고 있는데, 이 역사에 해당되는 다섯 권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말하는데, 이 사도행전과 사복음서의 차이점이 뭐냐?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죠. 반면에 사도행전은 뭘 증거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증거한단 말이에요. 교회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지상에 살아계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며 살아가셨는가를 보여주는 거라면,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 않을 때 이 세상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의 현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확장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고 어떻게 사마리아 교회가 생기고 온 유대 땅에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교회가 생성되는가 교회의 형성 과정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어떻게 세계 선교를 향해서 교회가 성장해 갔는가 교회의 형성과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권의 역사서 즉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볼 때 다섯 권의 역사는 뭔가 이 그 역사를 기술하고 있는 책인데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그리고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에 몸된 교회의 역사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사실 교회사인 셈이죠. 다음 6번 로마서의 주제는 무엇인가? 로마서의 주제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암송하시는 분들 계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다음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로마서의 주제절이에요. 그래서 다음번 암송 구절이 바로 이 말씀이 돼야 될 텐데 이 두 구절을 내면 너무 숙제가 많아가지고 부담이 돼서 아예 숙제할 생각을 안 하게 될까봐 제가 반으로 줄여가지고 16절과 17절 중에서 어느 말씀이 더 도움이 될까 제가 고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음 주 암송 구절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의 주제는 그래서 복음의 총 요약이다. 결산이다.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은 뭐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이다. 소위 말하는 로마서의 주제를 말할 때 쓰는 사자성어가 있죠. 한자어. 사자성어 뭡니까? 예? 이신칭의 이는 몸으로써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신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영어로는 뭐라고 하죠? Justification by faith라고 합니다. 이 성경 특히 바울 서신의 총 요약이에요. 바울 서신은 방대한 서신인데 총 요약은 바로 인간이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구원받는다는 걸 말하는데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인간이 율법 준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가?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가? 인격 소양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가? 그것이 아니고 인간이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서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justification by faith죠. 그러니까 천년이 소위 중세 the dark ages라고 하는 암흑시대 이후에 500년 전에 루터, 켈빈 이런 종교개혁가에 의해서 개신교가 형성될 때 개신교가 세워진 진리의 토대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 천년 동안이나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선행을 해야 되고 교리를 잘 준수해야 되고 항상 인간의 행위를 강조했던 것에 대해서 성경이 바울 서신이 잘 보여주는 바와 같이 성경이 보여주는 진리는 인간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바울 서신은 특히 로마서는 이 이신칭의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7번. 로마서 6장에서 8장은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에 대한 모든 가르침의 기초가 된다. 본문의 내용을 읽고 당시의 소감을 간단하게 기록해보라. 이신칭의 이 복음의 진리를 바울이 로마서에서 증거하면서 구원을 3단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3단계 뭐죠? 의화, 성화, 그 다음 뭡니까? 영화죠. 영화. 의화는 justification, 성화는 sanctification, 영화는 뭐예요? 영화는 glorification. 영화의 영자는 영광 영자입니다. 영광스럽게 화다, 변화되다. 그러니까 인간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다음에 성화되어 가는 것은 말씀의 순종으로, 영화롭게 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이것을 구원의 3단계라고 할 때 쉽게 말하면 의화는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 받는가, 내 영혼이 구원받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성화는 어떻게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그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가 하는 것이 성화. 영화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우리 낮고 천한 우리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어떻게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글로리피케이션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을 로마서를 볼 때 1장부터 5장까지는 의화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6장부터 7장까지는 성화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8장은 영화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예수님이 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을, 성화는 육신의 완강한 저항을 극복하고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성화를 보여주고 있다면, 8장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어떻게 우리가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소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6장, 7장, 8장을 다 합해서 성화와 영화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8번, 고린도 전후서의 주제와 두 편지의 상이점.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는 어느 교회에 보내진 책입니까? 제 질문이 너무 어려운 건 아니죠?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는 어느 교회에 보내진 편지라고요? 고린도 교회. 먼저 보낸 서신, 그 다음에 보낸 서신. 근데 좀 달라요.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문제들. 이를테면 분쟁이죠.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교회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라. 또 우상의 제물, 우상에 한번 바쳤던 제물을 그리스도인이 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 그 제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라. 또 음란의 문제, 그리스도인이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 하는 문제. 또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날 때 그 은사들을 어떻게
교회의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활용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들,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 실제로 발생했었던 문제들인데, 그 문제들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카운슬을 요청한 거예요. 대체 이런 문제가 우리들에게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교회 여러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진리의 입장에서 카운슬링을 해준 책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교회를 다루고 있어요. 교회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반면에 고린도후서는 바울 자신의 아이덴티티, 바울의 신분에 대한 일종의 변증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를 쓸 때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혼란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의 종이냐? 아니면 바울 말고 지금 다른 여러 슈퍼 어파슬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출연해가지고 바울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깎아내리고 바울을 비방하는 일들이 많이 생겼는데,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내가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고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사도로서의 확증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바울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이 고린도전서가 좀 퍼블릭한 공적인 편지라면, 고린도후서는 좀 더 퍼스널한 사적인 편지, 특별히 바울 자신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어요. 간증이 많이 나옵니다. 바울 자신이 어떻게 죽을 고생을 했으며 바울이 어떻게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다가 어떻게 깨달음에 도달하게 되었는가 하는 바울 자신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똑같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진 편지지만 그 내용상 전서는 교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다루고 있고, 후서는 바울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9번, 갈라디아서의 주제와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본다 할 때, 갈라디아서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쓴 제1교리서가 로마서라면 갈라디아서는 뭐라고요? 제2교리서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에 비해서 분량은 또 작지만 로마서는 몇 장까지 있죠? 16장까지. 갈라디아서는 6장까지. 분량은 작지만 그 메시지는 훨씬 과격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이 루터나 켈빈 같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활용했던 책이 갈라디아서였어요. 로마서는 밸런스가 있어서 상당히 메시지가 온건합니다.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과격해요. 그만큼 뚜렷하게 복음과 비복음의 차이점을 잘 드러내주고 있죠. 복음이니까 역시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주제입니다. 10번, 빌립보서의 주제는 무엇인가? 빌립보서의 주제는 크게 두 명령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뻐하라, 또 다른 하나는 하나가 되라. 이 교회의 기쁨과 일치에 대한 책이에요. 교회의 빌립보 교회가 장단점이 있었는데, 정말 순수한 교회, 초대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지도자들 사이에 누가 더 우월한가를 놓고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뭐예요? 겸손이라는 거죠. 아무 일에나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래서 지도자들 간의 분쟁을 종식하고 교회의 일치를 도모하고, 그래서 하나가 되라, 기뻐하라 하는 것이 빌립보서의 주제입니다. 11번, 골로새서의 주제와 내용. 골로새서의 주제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무엇이다, 괄호넣기 뭐가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다. 그런데 교회의 머리실 뿐만 아니라 만물의
으뜸이시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이런 빌립보서나 갈라디아서 또는 고린도전서와 달리 골로새서는 소위 이것을 증가합니다. 더 카스믹 크라이스트, 우주적인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단순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사실은 교회의 머리이시며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 우주적이신 그리스도다 하는 것이 골로새서의 강조점입니다. 12번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주제는 무엇인가?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주제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재림.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재림에 대한 오해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재림이 벌써 일어났다. 그런데 우리가 휴거가 안 되고 부활로 영광스럽게 우리 몸이 변화되지 않았으니 우리는 버림받은 자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무서워했어요. 그때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들의 소망이고 당신들이 혹시 예수 믿고 살다가 죽는다고 해서 그걸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오늘 그 데살로니가 후서까지의 이 신약성경의 주제를 우리가 살펴봤고 다음번 시간에는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다음부터 데살로니가 후서 다음이 뭐죠? 디모데전서부터 시작되는 요한계시록까지의 나머지 신약의 책들이 주제들을 공부하게 될 텐데 다음 주 암송구절이 뭐라고요? 다음 주 암송구절 로마서 1장 17절 다음번 암송구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는 한 주 휴강합니다. 휴강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이 파노라마 교재를 마치고 그 다음 주에 새로운 교재를 우리가 또 시작하니까 오늘 끝나고 가시기 전에 우리 김은 집사님한테 새 교재를 구입해서 지참해 가시고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어요? 너무 망원경적으로 파노라마를 봤기 때문에 뭐 질문이 별로 없으시겠죠. 맞춰도 되겠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최대 선물이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제들을 사랑하신다고 제들을 위해서 독생자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듭거듭 제들에게 확증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들이 또한 사랑하고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제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